이번 시간에는 문집을 보다 보니까 조의제문이 있어서 한번 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즘 가을이라 해가 일찍 지고 해서 책 읽기가 참 좋은 시기인데요. 문집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유구한 역사를 가진 집안에서 나온 문집들은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글들, 선비들이 이제 좀 숭상하고 간직하고 싶은 글들을 이렇게 올리는가 본데, 여기에서 이제 조의제문이라고 해서 이제 올라와 있는데, 무오사화의 이제 발단이 되었던 그러한 글인데요. 김종직 선생이 지은 글인데, 그 제자, 김일손이 이제 실록에 사초에 이제 기록해가지고 이제 발단이 돼서 뭐 이극돈, 유자광 등이 이제 문제를 삼아가지고 많은 선비들이 죽고 다치고 멸문을 당한 그러한 시초가 됐던 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책을 읽는 서생들은 뭐 이러한 글들을 소유라고 할까요? 소유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그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넘기다 보니까 조의제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이 내용은 인터넷상에 이제 많이 해석이 돼 있고 해서 제가 앞부분만 간단히 뭐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제문이라. 정축 10월. 나는 밀양으로부터 출발하여 답계의 유숙을 하였는데, 신선이 삼장의 의복을 입고, 그러니까 좀, 화려한 뭐, 의복을 입고, 기연이 헝걸차다라는 뜻인데, 뭐 당당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빛나게라고 해야 될까? 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것 같아요. 나타나서 스스로 와서 말하기를, 초애왕 손자 심히 항적으로부터 살해되는 바가 되어서 침강에 던져져 가라앉았는데, 인하여 호련이 보이지 않다가 내가 깨닫고 놀라 말하기를, 의제는 남초의 사람인데 나는 동이의 사람으로 땅이 서로 거리가 만열이요, 세대가 서로 멀기가 천여년인데, 잠자다 꿈속에서 그 감흥이 오니 이것은 어떤 현상인가? 또 역사를 상고해 보건대 강에 던져졌다라는 말은 없었는데, 어찌 항우가 은밀히 사람으로 하여금 격살하여 그 시체를 물속에 던졌는가? 이것은 알지 못하겠다. 뭐 이러한 글로 꿈속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발단이 되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글이 김종직 선생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는 이 글을 지을 때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선비들이 죽고 다치고 멸문당하고 본인 또한 부관 참시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되는 그러한 발단이 되었던 글이기 때문에 저희 서생들이 한번 정도는 사색을 해보고 그러한 인연이 된 악연이 된
글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그때 당시를 한번 회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이렇게 꺼내들었습니다. 그 발단이 되었던 글은 여기에서 끝나고 이제 그 사설이 좀 들어있는데 뭐 김일손이 이 글을 뭐 국조실록, 그러니까 실록에 실는 바람에 뭐 이국돈, 유자광 무리들이 평소에 김종직 선생을 싫어해서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됐다라는 이제 배경을 설명하고 있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이제 유자광은 나름대로 뭐좀 조조와 비교를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싫어하지 않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들을 한번 조 의제문을 한번 감상해 보았습니다.